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 5시 43분이 늘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옥색 두루마기죠? 옥색 두루마기인데 흰색 두루마기를 하나 더 이제 주문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했으니까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 내가 생활하는 방이자 유튜브 녹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 의상은 그 유튜브 방송 의상으로다가 그리고 유튜브 녹화를 할때 입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유튜브 방송용으로 이렇게 구입한 옷인데 현재는 내가 그 검은색도 있거든요. 검은색도 있고 옥색이 있고 이제 지금 방금 구입한 거는 이제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고 이제 유튜브 녹화를 할 때는 그런 이제 그 녹화를 할때 입고 녹화를 하려고 그 주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녹화를 하느냐 말이죠. 나는 허경영 씨 지지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허경영 씨가 말이죠. 한때는 내가 허경영 씨를 지지한다고 이런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변했어요. 왜 마음이 변했는가를 내가 이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선일보에 허경영 씨에 관해서 나온 거 보니까 허경영 씨가 돈도 참 많이 벌었고, 현재까지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은 빚도 많더라고요. 재산이 여기 뭐 허경영 씨가 그 서울시장 출마하잖아요. 나는 지금 경기도 도민이니까 서울시장 선거하고는 나는 뭐 무관한 사람이지만은 하여튼 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허경영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제 자기 그 재산을 보고한 거기에 기준에서 아마 나온 건가 봐요. 자산이 총 364억인데 이 중에서 빚이 291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364억 빼기 291억을 해보니까 73억의 차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73억이 이제 순수하게 허경영 씨 재산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어서 364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291억이 빚이라니까 빚도 많은 거죠. 아마도 그 하늘궁 공사가 더 이제 하늘궁을 더 확장하는 공사가 계속 진행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빚이 이렇게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허경영 씨가 또 세금을 많이 납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허경영 씨 세금을 납부한 그런 걸 보니까 2016년에는 세금 납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돈을 못 벌었단 얘기죠. 그리고 2017년에 와서 2017년에 낸 세금이 1만 2천 원. 이때도 뭐, 그러니까 2017년에는 세금을 내긴 냈지만, 뭐 1만 2천 원이라고 하니까 참 미미한 세금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 2018년에 1,479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와서, 조금 그래도 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금을 1,479만 원을 낸거 보면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내기 시작한 게 2019년. 2019년에 들어서는 3억 3,672만 원을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2019년에 세금을 3억 3,672만 원의 세금을 낼 정도이니까 소득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2020년에 와서는 15억
4,722만 원의 세금을 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2016년까지만 해도 세금을 전혀 낸 사실이 없고 2017년에 와서 1만 2천 원의 세금을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세금을 처음 내기 시작한 게 이제 2017년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2017년도 12월 달에 내가 개인위생에 2017년도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위생이 시작된 그런 해입니다. 하여튼 그런 해에 허경영 씨는 1만 2천 원의 세금을 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래서 허경영 씨를 예전에 지지할 때는 허경영 강연자라는 유튜브를 거의 매일 내가 시청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그 허경영 씨한테 아주 그냥 빠져 있었을 때죠. 그래서 그 허경영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꼭 나는 허경영 씨한테 표를 찍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허경영 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마음이 180도 바뀌었느냐? 지금은 또 허경영 강연자라는 걸 그렇게 잘 보질 않아. 이따금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서 획복은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그 허경영 강연자라는 것도 아주 시청을 많이 하고 또 허경영 씨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꼭 한 표를 내가 던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허경영 씨를 지지를 하질 않습니다. 내가 왜 허경영 씨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경영 씨 그 허경영 강연자를 들어가 보면요. 허경영 씨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정치인의 얼굴을 지니고 있고 하나는 사이비 교주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얼굴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 손에는 정치인 한쪽 손에는 사이비 종교 이렇게 두 손에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저 양반이 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이비 교주라는 거는 하나의 보험, 만약의 경우에 보험을 드는 그런 용도로다가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으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사이비 교주라는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허경영 씨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허경영 씨는 뭐 국가혁명당이라는 당을 창당했지만 국가혁명당이라는 당이 여당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제1야당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 선거는 말이죠. 여당이 아니면 반드시 제1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아니면 제1야당 두 당이 두 당 내에서 서로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닌 제3당에서는 절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래요. 그리고 허경영 씨 당이 뭐겠습니까? 그 국가혁명당이라는 당은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니고 제3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당의 국가혁명당이라는 당, 제3당으로 이제 허경영 씨가 출마해봐야 될 가능성이 적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인물을 보고 찍는 게 아니고요. 당을 보고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3당을 타고 나오면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당 아니면 제1야당을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허경영 씨의 국가혁명당은 여당도 아니요, 제1야당도 아니고 제3당이다. 그래서 허경영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뽑혀가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씨는 허경영 강연 자리에 나와서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틀림없이 국가혁명당이 정권을 잡는다. 물론 국가혁명당 총재라는 그 직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허경영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허경영 강연 자리에 나와서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잠재의식 속마음에는 아 내가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런 속마음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앞기도 얘기했지만 여당 아니면 제1야당 그거거든요. 여당 아니면 제1야당이지 그 외에 제3당 후보는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허경영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신이 대통령이 못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못 될 때를 대비해서 이 보험용으로 이 사이비 교주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험용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선이 못 되고 했을 적에는 생계도 막막하잖아요. 어디서 수입이 납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라는 그걸 해서 대통령 당선이 안 돼도 그 길로 가려고 사이비 교주로 가려고 양쪽 손에다 들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국가혁명당 총재, 한쪽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다 정치 행위가 다 물거품 돼버리면은 사이비 교주로서 나가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사이비 교주로 나가도 지금 그 허경영 씨의 인기를 본다면은 아마 승승장구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비 교주로 나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엄청난 부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잊지 마고요. 이제서부터 내가 왜 그 허경영 씨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는가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허경영 강연자를 들어가서 그 허경영 강연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양반이 이 우리 같은 서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잖아요. 뭐 결혼하면 결혼수당 뭐 1억씩 주고 한다는데 그거는 뭐 어찌됐든 간에 둘째 문제고 우선 150만 원이라는 그 배당금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허경영 그 양반 얘기가 허황된 거짓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150만 원, 국민 1인당 전부 배당금을 150만 원씩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실업급여,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에서 매일 지급하는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뭐 올해 뭐 코로나19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또 얼마나 뿌렸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요. 아주 복지가 굉장히 그 난맥상처럼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달리하는 그 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초연금이네, 실업급여네,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이네, 뭐 이렇게 아주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고 국민 배당금 150만으로 통합을 하겠다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명칭을 달리하는 그런 그 복지 제도가 많은데 그거를 다 없애고 국민 배당금 하나로 통합한다 할 적에는 충분히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이름만 많던 그런 복지를 다 없애면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가 수긍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허경영 씨가 국민 배당금을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노다지 그 허황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그 허황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말 가지고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허경영 씨를 이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허경영 씨를 이별했느냐. 이제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게 허경영 씨 강연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뭐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건 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렇게 서민층은 마음이 흡족합니다. 아 정말 이 허경영 씨 같은 사람이 저렇게 서민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런 올바른 합리적인 얘기를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내가 하늘에서 하늘의 점지를 하늘에서 내려온 허경영이다. 아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를 통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획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획 돌아가가지고 막말로 치면 진짜 심한 말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또라이 같은 얘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내가 허경영 씨와 결별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인.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합법적인 그 민주적인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인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기 때문에 신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 좀 뭐 중동에 그 신정을 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뭐 사우디인지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중동에 한 신정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 위에 뭐 그 신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적인 지도자가 대통령을 따기를 막 때린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 틀리면 대통령도 따기를 올려갈린다는 거예요. 그 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수틀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따귀를 올려갈리는 나라가 바로 그 중동의 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게 그런 신정을 하겠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그 허경영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허경영 씨가 그렇게 대통령이 돼서 신정을 한다 하면은 정말 한반도는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북한에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신정을 하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로 신정을 하는데 남한의 합리적인 민주국가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도 허경영이라는 자칭 신인이 나타나서 신정을 실시한다. 그러면 북에는 김정은이란 신이 있고 남한에는 허경영이란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두 사람의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북에는 김정은이란 신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에는 허경영이란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도대체 그 한반도 한국을 대한민국을 도대체 뭘로 보겠습니까? 어휴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민주국가라고 합리적인 민주국 통치를 하던 나라가 어떻게 뭐 신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북한을 닮아서 저렇게 타락을 해버리네. 세계 비웃음거리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공중부양을 한다. 축지법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게 자기는 신인이기 때문에 공중도 부양을 할 수가 있고 축지법도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김일성 통치와 아주 흡사한 겁니다. 김일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랑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동서남북 종횡무진을 해서 일제를 때려부셨다.
이렇게 순위를 시키잖아요. 또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이는 뭐 3살 때뭐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고 뭐 어쨌다 이렇게 또 순위를 시키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이를 뭐 김일성이가 축지법을 하고 가랑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고 동서남북 이렇게 다니면서 일제를 때려부셨다. 이렇게 그 순위를 시킨 그런 북한의 미친놈 김일성이가 있었는데, 남한에는 허경영이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축지법을 하고 공중부양을 한다 이러면서 나를 신으로 내가 신인이니까 나를 신처럼 떠받들어야 한다. 이런 통치를 하게 되면은 정말 한반도에는 두 개의 신이 등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북에는 김정은이라는 신이 있고 남한에는 허경영이라는 신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두 사람의 신이 나타나서 정치를 한다. 아, 이렇게 상황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전 세계가 다 비웃겠는가. 내가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가 허경영 씨로부터 이별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허경영 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 허경영 씨가 하는 말은 진짜 잘못된 얘기다. 신정을 한다는 게 뭡니까? 신처럼 나를 떠받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게 그런 그 자칭 신인이란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가지고 신정을 해서 내가 신이다. 나를 신처럼 떠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허경영 씨가 하는 정치의 비판이나 건설적인 비판이나 뭐 저항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란 것도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신이란 존재가 대통령으로 뽑혀서 통치하는데 어떻게 인간 세상 국회가 신이 통치하는 정치를 태클을 걸고 견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라는 건뭐 무용지물 돼버리고 한국은 두 사람의 신이 나타나서 북에는 김정은이란 신, 남한에는 허경영이란 신, 두 사람의 신이 나타나서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한반도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는가. 이런 내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내가 허경영 씨 굉장한 열렬한 지지자였었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내가 허경영 씨와는 이별을 했다. 이제는 허경영 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허경영 씨 강연차를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정말 마음에 혼박 빠지게 서민들의 마음을 잡는 그런 그참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칠판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어느 순간 획 돌아서면 아 내가 신인이다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또라이가 나옵니다. 내가 허경영 씨한테 이런 또라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서 가지고 참 죄송합니다만은 허경영 씨는 그내 말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말고도요 허경영이를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설득력 있고 있는 올바른 얘기를 하다가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면서 칠판에 이렇게 막 글을 쓰고 하다가도 획 돌아서면 순식간에 저런 엉터리 같은 얘기로 돌아선다 이거요. 뭐 하늘이 자기를 냈다느니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설득력 있던 얘기를 한게 금방 물거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는 허경영 씨와 결별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